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6장 25절부터 34절까지는 몇 절일까요, 여러분? 네. 써 있잖아요. 지금 10절인지 9절인지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죠. 25, 35가 아니면 10절입니다, 여러분. 네. 막 지금 세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네. 이제 직분이 그래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 꺼내기가. 25절부터 34절까지 10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에 대한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이 또 전문가시잖아요. 걱정, 근심, 염려에. 그래서 이 말씀을 예,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 살고 있을까요? 바꾸 말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던가요? 이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 예, 우리가 저작권료를 읽을 때마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을 이길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저작권료를 드려야 돼요. 그죠? 예. 그 가왕 조용필, 뭐 옛날 전설의 가수들, 그 사람들이 늙어서도 옛날보다 더 잘 살아요. 예. 사는 건 못 봤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왜 더 잘 사는가? 그랬더니 저작권 때문에 그렇대요. 예. 세월이 갈수록 저작권료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점점 물론 세상적인 거지만 세상적으로 잘 살게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저작권료를 받으셨다면 어떻게 될까? 뭐 상상할 수도 없죠. 그 생명을 구하고 또 마음의 병들을 고치고 동기부여하고 오늘날에 서점에 가면요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자기계발서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외국어를 잘하려면 뭐를 하려면 뭐 늦게 시작하려면 뭐 온갖 그 자기계발서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킵니다. 뭐 그럴 만한 자극적인 언어로 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자기계발서. 예, 그 사실은 동기부여하는 거잖아요. 동기부여하고 그들이 발상을 전환하고 그래서 자기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극복하게 만드는 그런 자기계발서. 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뛰어난 그런 멘토이고 또 우리에게 코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복음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예, 자기계발서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예, 그런 주님의 도우심을 또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예,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암송을 해보니까 확실히 그게 느껴집니다. 예. 예,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48절은 5장 48절 그렇게 끝맺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완성이 되는 그게 굉장히 무겁게 또 굉장히 영광스럽게 마음에 다가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보화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24절까지 19절에서 24절 이전의 이야기의 문맥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 둘 사이에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을 땅에다 쌓아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유혹을 늘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9절에서 24절 말씀에서는 보화를 하늘에다 쌓고 땅에다 쌓지 말아라. 그 얘기는 하늘에다 돈을 이렇게 휙 던지라는 얘기는 아니죠. 중세 때 수도사들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욕심이 났대요. 그래서 하나님 멀리 갈 것 없이 여기서 효부를 봅시다. 하늘로 하나님 던질 테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가지시고 만약에 안 가지셔서 떨어질 거면 제가 가질게요. 그래서 하나님 애따 하고 던졌더니 다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가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에다가 던져라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 하늘 아버지의 성품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치를 위해 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 사치를 쫓고 땅의 재물만을 모으려는 그런 물질주의의 유혹을 이기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마 힘들어할 거예요. 그렇지 뭐. 뭐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쌓고 사치하지 말라는 얘기지 뭐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어. 근데 오늘 말씀은 정반대예요.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면요 뭐예요? 부자들은 집이 새 채야. 근데 10억이었는데 25억이 됐네요 한 채가. 또 다른 한 채도 5억이었는데 10억이 됐어요. 또 한 채 막 샀는데 사자마자 2억이 올랐네요. 그런데 부동산이 막 요동을 치더니 한 3억씩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손해본 것 같지만 이렇게 계산을 막 해보니까 뭐 그래도 남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느긋해가지고 아,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것을 지금 해놨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 주님께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부른다면 그게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해 보았느냐? 라고. 아, 그래도 우리 가족에게 가죠. 글쎄요. 예. 주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예. 그러면은 그 집이 한 채도 없는 사람들은요. 한 채도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저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축복과 약속을 안 해주실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말씀. 왜냐하면 그들은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25억짜리를 세 채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게 걱정이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그래서 그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 아니면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보유세를 적게 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우리의 자식들에게 상속하고 그러면서도 자식들이 버릇이 나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먹거리와 그리고 매일매일 봄이 됐는데 무엇을 입어야 하지? 예.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어디 가든지 하늘을 이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야, 그렇지, 니들은 걱정할 만해. 저 부자들, 저 사치를 쫓는 애들, 아, 쟤들은 문제가 있고 너희들은 그럴만해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니들 그렇게 살지 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살지 마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에서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먹거리, 의복, 또 어떻게 사는 주거 환경, 이거를 예수님께서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불안을 나무라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들은 더 자기들의 부자의 삶을 더 보장받기 위해서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최소한의 생필품, 필수품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또 나무라세요. 이거 어쩌라는 말이에요? 생필품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인생에 필요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나무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니까, 예수님이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니까, 즉 다시 말해서 천국 시민이니까, 그죠? 예, 천국 시민이니까 천국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세상 물질과 물질주의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 시민의 자질하고 결정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는 건 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염려하는 것은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공황장애 오고 우울증 생기고 관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얼굴 낯빛도 안 좋아지고 이 콜라겐 먹어도 소용도 없고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고 그냥 느긋하게 let it be 그러고 살아,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건 심리적인 표현이 아니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맞지 않는 태도와 처신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로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집을 갖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생필품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라는 실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에 10절의 결론은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가치,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미리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틀을 다 짜놨어요. 테리토리를 다 확정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배치해 놓으셨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명령권을, 커맨드를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을 자녀로 부르셨고 자녀를 위한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건 우리의 몽상이 아니고요. 백일몽이 아닙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뭐 마이크 타이슨이 전성기 때 얘기했죠. 누구나 링에 오르기 전에는 근사한 생각을 갖게 마련이다. 처맞기 전까지는.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자기가 챔피언 벨트를 메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왔지만 상대가 마이크 타이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빗나간 펀치에 맞고 그 다음에는 정신을 잃고 누워 있습니다. 그런 꿈 말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 거기에 맞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나라는 그의 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의는 뭐냐면 깃발과 같아요. 성로에 나부끼는 깃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깃발이 높게 나부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희들에게 당한 괴로움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일들이에요. 그 나라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좋은 부모는 아무리 못 살아도 자식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놈아! 에미에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어깨를 펴, 가슴을 피라고, 고개를 들고, 그리고 당당히 해. 니들이
못 먹고 살까 봐, 학비 못 낼까 봐, 그리고 앞으로 못 살까 봐 그런 데더냐? 부모가 있잖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봐라. 그의 나라와 그의 깃발을 들고 있는 그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제일 어울리지 않는 것은 물질주의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좀 고상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지구온난화 이거 아주 큰 문제예요. 예, 핵무기의 위협이 지금 굉장히, 예수님은 뉴스도 안 보세요? 예, 푸틴이 언뜻 하면은요, 핵무기가 독일이 지금 탱크를 무지 우크라이나에다 대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잠이 안 오고 불안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푸틴이 2차 대전 때의 그 억울함도 악몽도 있고 명분 삼아서 프랑크푸르트에다가 핵무기를 하나 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갖고 고민하고 있을 뿐입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월스트리트를 만약에 파괴해버린다면요, 우리나라 뭐 나스닥, 코스닥, 무슨 주식시장을 다 해버린다면요, 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의 가정생활, 또 자녀 양육, 우리들의 파트너십,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걱정 없이, worry free, 예, 과연 통과해서 주님 나라까지 갈 수 있을까요? 뭐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실까요? 이런 얘기를 물어본다면, 예수님은요, 이런 문제 다 뛰어넘어서 우리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라? 물어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어! Naturally, absolutely, 가능하다고. 물론이지, 물론이지. 너희는 오늘 말씀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분명히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죠. 부자들에게 하는 얘기 아니죠. 청바지 똑같은 거 20벌 걸어놓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살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옷도 빨지 말고 사지도 말고 걸지도 말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그 힌트가 영어 옛날 고색 창연한 버전이 뭐냐면요, 킹제임스 버전이죠.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이렇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킹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번역한 줄 아세요? Take no thought for your life. 예, 네 목숨을, 네 생명을 위해서 take no thought. 뭐예요 그거는요? 생각하지 마라 그런 거죠. 예. 생각하지 마라. 생각이라는 기차에서 내려와라.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 생각하지? 이대인 노스? 예? 생각, 너는 막 생각도 없어? 그런 생각도 없이 바보가 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이 목숨에 대해서, 우리들의 의식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그 생각은 우리를 바로 불안과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죠. 그래서 우리를 꽉 눌러서 우리를 가라앉히는 거죠. 예. 모든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몇 년으로 예를 들을까요? 한 40년 후 괜찮으시겠어요? 50년? 네, 한 50년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생각해 보면, 네, 뭐 40년이든 50년이든 큰 상관은 없어요. 네, 한 50년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생각하면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요양병원에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수족이 잘 못 움직여지고 대소변을 내 맘대로 못해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기억도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막 고통은 찾아오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임종을 준비해야 될까 생각하면 걱정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의식이 딱 나가면 삐삐삐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내 영혼이 빠져나갈까? 아니면 천사가 와서 나를 붙잡고 갈까?
그럼 내가 그렇게 숨이 넘어가기 전에는 아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간다는 어떤 전조증상, 예감이 있을까? 아니면 전혀 없이 불안한데? 그럴까? 그러니 차라리 의식이 없이 있다가 그냥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듯이 자고 났는데 이렇게 세상을 떠났으면 제일 좋겠어. 그게 제일 좋을까요? 지나가다가 유언 한 장도 없이 뭐 내일이든 모레든 지나가다가 그냥 탁 숨이 넘어가면 그게 제일 좋은 걸까요? 어쨌든 그 생각을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화평해집니까? 불안해지죠? 믿음이 갑자기 없어지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그래요. 생각해보면 갑자기 내가 무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천국이 있다면 어떤 형태이지? 가더라도 지금의 내 모습은 아니죠.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리셋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죽음에 대해서. 그러고 나면 내가 하던 일들은 누가 이어서 하게 될까요? 나를 기억할까요? 모든 것들.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생각.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미래일, 죽음을 포함한 미래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획을 미래에 대해서 계획할 필요가 없나요? 생명보험은 드는 게 좋을까요? 안 드는 게 좋을까요? 미래를 내다봐야 하지 않을까요? 은행 계좌를 없앨까요? 아니면 은행 계좌를 계속 둬야 되나요? 이건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리성과 이성을 주셨어요. 죄가 그것을 까부르려고 하지만 이성과 합리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따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이성 안에서 합당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보다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그거는요 생각을 하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걱정해요. 그죠? 우리가 원래 그 전문가니까. 죄가 우리를 오랫동안 사로잡고 걱정 근심 속에 우리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 근심 언제라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내가 지금 아 경계를 넘어갔구나. 갑자기 저녁에 밤이 불안해지거든. 호흡이 곤란해지고 마음이 심란해지고 그리고 내일이 눈 뜰까가 염려가 되거든. 아 내가 너무 나갔구나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올리세요. 그러면 다시 호흡하게 될 거예요. 제가 호흡곤란이 왔을 때 아프리카에서 혼자 방을 쓰고 있을 때였어요. 코트디부아에 가가지고 물론 그 전에 전조증상이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올 때 갑자기 숨이 막혀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고 집에 왔는데도 또 잘 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코트디부아의 선교대회에 제가 가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갔어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도 역시 그 불안 증세가 계속됐어요. 네, 우리 교회 입당하던 2018년 12월 초의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호텔에 뭐 호텔 같지 않은 숙소이긴 한데요. 그 숙소를 이제 하나 근데 저 혼자만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나 이분들은 또 다른 데 숙소가 가 있고요. 저는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숨이 가쁘고 호흡이 잘 안 되면서 굉장히 제대로 왔어요. 하고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해서. 그러니까 잠이 오지도 않고 숨이 가쁜데 어떻게 잠을 자요. 달리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도 그냥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와 서원을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12월이니까 1월부터 3개월 사례는 전부 다 하나님 헌금할 거예요. 그래야지 좀 하나님한테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예, 그것도 포함해서 뭐 이것저것 막 그러다 보니까 쓸 게 많았어요. 할 일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굉장히 근데 그뿐이 아니라 제가 그냥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이거 사실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물론 잠은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강의를 했는데 그때 강의할 때 사진이 있거든요, 제가.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좋은 거야. 그리고 밝고 환해. 제가 언제 그 사진 한 장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그 내가 이게 어디 사진인데 이렇게 잘 나왔지 보니까 그때 그 아침 사진이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제가 찾아 보여드릴게요. 네, 뭐 불안하고 건강에 대한 염려가 돼서 잠을 한숨도 못 잔 그런 표정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 먹고 살지도 못할 만큼 생각하지도 말고 멋대로 살아라, 계획 없이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생각의 기차에 올라타면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불안에 염려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그냥 상식적인 조언을 하는 것 같으세요? 아우 생각하지 마, 잊어버려, 그냥 걱정하지 마, 어떻게 될 거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걱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이 염려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요, 마음을 나누다는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Divide the mind. 예, 마음을 이렇게 반쪽으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 논쟁이 이뤄지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건 분명히 그런 겁니다. 내 마음 속에서 논쟁이 이뤄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숨이 멎으면 이라는 논쟁을 내 안에서 벌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을 분열을 시켜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신뢰하지 않거나로 마음을 나눠서 내 안에서 적군과 아군을 만들어서 싸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늘 염려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아, 영생을 믿느냐? 영생을 믿어. 하지만 내일 먹을 밥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영생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믿는다. 그러나 숨을 못 쉴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그리고 내가 발병할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가서 어디서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다음 주에 어디를 갔다 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열된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게 진짜 맞지 않는 이유 네 가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뭐를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되지 걱정되지, 어이구 불쌍한 거 걱정되지, 걱정하지 마, 내가 좀 도와줄게 도와줄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 네 목숨과 생명과 삶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 명령을 하시는데,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해요. 그런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께 물어요. 진짜로 뭐 믿음으로 대답하지 말고 뭐 절다가 아멘 그러지 말고, 예? 머리를 써 이때야말로.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진짜 돼요. 진짜 돼. 저 의사 선생님 웃고 있는데, 제가 가서 무슨 약 달라 그러면 뭐 이제 진짜 필요한 건 주죠. 근데 뭐 그냥 한국식의 뭐 감기약 뭐 없을까요? 뭐 항생제를 뭐가 될까요? 그러면 항상 저 의사 선생님은 예,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근데 본인은 모를 거야. 필요 없다고 말할 때 제가 실망해가지고, 에이 약주는 한국 의사가 좋았어 가 아니라 굉장히 내가 마음에 나도 모르게 굉장히 안심을 하고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래도 이 독일 땅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의사가 된 게 어디 쉬웠겠어? 그죠? 그리고 또 저기까지 가기가 또 쉬웠겠어? 예? 독일 사람들하고 있으면서 안 밀리려고 얼마나 말에 신용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썼겠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가니까 또 병원에서, 저 종합병원에 있을 때 제가 가니까 의사가 한 병이 지나가다가 독터리 퇴근 안 했네? 그러니까 VVIP가 와가지고 저보고 얘기하는 거야. 제가 없을 때는 뭐 근심덩이가 하나 와가지고 뭐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으니까 VVIP가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가더라고요. 뭐지? 예. 그런데 저한테 목사님 이거는 약이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요 굉장히 마음의 안도감이 생겨요. 예? 저 사람이 괜한 얘기를 했을 리는 없잖아. 근데 이제
저 집사님은 혹시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실망했나? 약도 안 주고 뭐 내가 성의가 없다고 생각했을까?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가서 편히 주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되겠구나. 제 헛골란 문제도 저 집사님이 나보다 걱정을 더 했어요. 그때는요. 진짜 뭐가 이 동맥혈 지수가 너무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본인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 뭐 검사를 자기가 필요한 거를 꼭 해봐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더니 동맥에다가 직접 주사를 뽑아가지고 동맥에서 피를 직접 뽑았어요. 그게 제일 확실하다고. 동맥을 이렇게 탁 쳐가지고 피가 팍 튀잖아요. 그렇게 뽑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측정을 바로 해서 이것도 그 정상 수치 안에 있다. 조금 낮긴 하지만 정상 수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저한테 이제 명령을 한 거예요. 아니 당신이 뭔데 내가 걱정하는데 하지 말라면 내가 안 해? 그지만 의사가 그 정도 권위가 있어야 돼요. 내가 볼 때 당신 걱정할 필요 없어. 걱정하지 마 오늘부터. 그럼 제가 아멘 하든지 아니든지 집에 가면서 근데 마음이 편안한 거죠. 예? 괜찮대. 걱정하지 않는데. 아 그래도 CT나 뭐 MRT는 찍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호흡이 곤란한데 혹시 어딘가 숨어있는 폐암이면 어떡할 거야?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거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믿고 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걱정하지 마. 내가 얘기했잖아. 걱정하지 마. 일단 순종부터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하는 것은요 순종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덮어놓고 순종하잖아요. 먼저 까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덮어놓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까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 번 말씀하고 세 번 순종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지금 세 번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늘 근심인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에게는 잠깐 얘기하고 가난한 모든 사람에게는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근심이 많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너희들의 삶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너희들의 시간과 미래를 위하여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초조와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갈 때 여러분이 보니까 어떤 지사님이 지금 또 차를 박혀가지고 에어백도 터지고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그렇습니다. 왕국의 시민이다 얘기하고 싶지만 그건 여호와 증인하고 약간 혼동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그러니까 왕이시여 왕이시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지. 네. 그렇게 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더라고. 예수님께서는 왜 주여 주여 즉 왕이여 Lord 그건 왕이신 주님 주인님이라고 말하면서 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함으로 염려를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보다 크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걱정은 이성에 어긋납니다. 제가 이성 얘기하는 거 오랜만에 들으시죠? 그런데 그냥 이성이 아니라 신앙적 이성입니다. 즉, 영적 원리, 영적인 논리에 안 맞는다 그런 뜻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서 너무 쉬운 논리이긴 하지만 굉장히 점층적인 논리를 쓰면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염려하는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 논리를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추론을 공부해 본 또 논리를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이런 아주 기초적인 논리를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더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중요한 것에서 작은 것으로, 놀라운 것에서 작은 것으로 논증하는 강력한 논증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어떤 아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앙적인 합리성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의 나라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상속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가짜 나라, 수수깡 나라가 아니라면 그 나라의 주인과 그리고 그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염려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은 뭐라고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아, 오늘 내 아들 너한테 줬다. 피를 다 짜서 너에게 줄 거야. 그지만 햄버거는 안 줘. 그렇게 얘기하겠느냐는 거예요. 재미없으십니까? 제가 왜 햄버거라고 얘기했을까? 네. 그지만 비빔밥은 안 돼, 오늘. 네. 아들의 생명과 피와 DNA와 모든 걸 줘. 근데 비빔밥은 오늘 안 돼.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아들을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목숨은 음식보다 큽니다. 목숨은 의복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새보다 중요하고 큽니다. 공중의 새. 예. 그 새를 보면서 새가 일정한 리듬과 또 주기와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것과 먹는 먹이와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도 다 자리를 두셨다 그런 거예요. 너희는 조금 천사보다 못하고 너희는 조금 못하기는 하지만 핸디캡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새보다는 크다. 북극곰이 지금 뭐 북극에 얼음이 녹고 북극곰이 겨울잠을 잘 수 있을까? 자연주의자들은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너희들은 걱정이 많구나. 북극곰이 그거 걱정하는 거 봤니? 걔들 걱정 안 한다고요. 걱정 안 한다고요. 걱정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먹을 거를 많이 공급해야 될 짐승은 뭘까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러분 대왕고래라고 하십니까? 대왕고래. 예. 150톤 정도 된대요. 맞겠죠? 예, 맞겠습니다. 근데 얘가 뭘 먹냐면요. 플랑크톤을 먹어요. 플랑크톤. 플랑크톤을 먹는데 하루에 얼마나 많은 플랑크톤을 먹어야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지 않을까요? 예. 하나님이 야, 이 대왕고래에게 그 플랑크톤을 다 줄 수 있을까? 걱정이 되시죠,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생명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야, 기도해야 돼. 예. 대왕고래가 플랑크톤을 다 먹고 그럴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은 이 바다에 1년에 플랑크톤을 얼마나 생산하도록 하시냐면 5천억 톤의 플랑크톤을 생산하신대요. 주여. 그래서 대왕고래가 플랑크톤을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물론 온난화 걱정되죠. 우리가 자초한 잘못이죠. 하나님은 그거 염두에 두고 계세요. 죄로 인한 결과와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마 조정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팬데믹도 약간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구 조정하시는 거예요. 생태계 환경 조정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한 인간의 삶이 돈과 끝없는 지구촌을 하나로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고 그래서 끝없는 이윤을 추구하려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우리들에게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스톱을 거실 그런 상황일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예, 지금 북극곰을 위해서 환경운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3분의 1을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3분의 1을 심판하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주님 앞에 서게 되지 않을까요? 이거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으세요? 저는 중요합니다. 염려는 두 가지 더 얘기하면 믿음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우리의 믿음에 이 염려는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건 믿음하고 맞지 않아요. 하늘 아버지의 신뢰를 잃어버린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족은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이따가 4시까지 열쇠 좀 가지고 와. 근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안 와. 그러면 가족이 아니죠. 그러면 가족이 아니에요. 핸드폰이요. 없어서 연락을 못하고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그런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야 될 때는요,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그리고 그런 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항상 떠오르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신실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원래부터 하늘에서 떨어진 신실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가족과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생기고 그런 관계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옷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은 세 번이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제자들에게 책망하시거든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폭풍 가운데서 그들이 있을 때요. 아니 갈릴 바다에서 지금 어부들이 거기서 익사할 거를 걱정하고 있으니 이게. 그런데 걱정이라는 것은요, 정말 웃기는 거예요. 순식간에 밀려와서 우리를 정말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와 정말 큰일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을 나무래요. 아니 지금 풍랑을 어떻게 해주셔야지 우리를 왜 나무래세요? 니들이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그때 누가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아시죠, 여러분? 예, 핵심 제자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 아마 그 폭풍우 때문에 먹고 살 일이 끊길까, 배가 파손될까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하면서 다시 생각의 기차에 올라타고 하나님과 신뢰관계에서 멀어짐으로 인해서 주님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서 밀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적에 손을 내밀어 붙들어 내면서 믿음이 작은 자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니 물 위를 중력을 이기고 걷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베드로에게 원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네, 네가 빠지면 내가 건져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오라고 명령했는데, 예, 물 위를 걸으라 내가 명했는데 빠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온 것도 가상하다. 브라보, 슈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 보면 또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라. 예. 그래서 가보니까 사람들이 모였는데 떡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식료품점도 없고 빵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예수님이 비난할까 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라고 예수님한테 한 번 더 책망을 받습니다. 예,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은 뒀다 어디 있으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분의 그런 말투를 아주 좋아하진 않는데 그러나 그 표현 자체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데 왜 너희는 구하고 찾지 않느냐?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지 못한 삶으로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었던 일이 100가지, 1000가지도 넘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언젠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자기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죽을 고비가 있었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본인 생각할 때는 여러 번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면서 그런 죽을 고비를 아마도 내 생각에는 굉장히 심리적인 정신적인 죽을 고비 뭐 실질적인 죽을 고비를 포함해서 얘기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그 좋은 고백이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마도 만 번 내지 2만 번 정도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도 않고 그리고 믿음에 이르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심장에는요 예수의 흔적이 있고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집에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줄 줄을 아시는 거야. 그리고 그분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손잡아서 일으키시고 바람과 파도조차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는 그 전능의 주이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그러니까 뭐 죽으면 뭐 나 떠나면 누가 할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냥 하루하루 큐티하고 말씀에 서서 장부답게 걸어가세요. 그리스도의 전사답게 사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런 스페큘레이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자꾸 우리는 믿음이 작아질 뿐이고요. 그래서 숨도 안 쉬어지고 자꾸 마음이 분열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심리학자에게 찾아가고 누구에게 찾아가고 그러지만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할 거예요.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